싸고 있잖아요. 그럼 빼게. 잡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그죠? 맞지 않아요? 이게 맞지 않아요? 근데 보통 그냥... 저렇게 입가까지 가까이 가져가진 이거... 않거든. 아, 근데 이게, 아 저게 아마 좀 이게, 멀었어요. 아, 멀었어. 멀었는데 이게 각도 때문에. 아니 네, 네. 팔꿈치 각도를 봤을 때 거의 그러니까 얼굴에 붙인 거야 이거. 거의... 팔꿈치가 거의 그러니까... 당긴 거거든 이거는. 아, 근데... 끌어 당긴 거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... 아, 야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. 이거는 썸이라. 이거는 썸이 아니야. 야, 형 진짜 고생했다 이거지. 이건 썸이야. 이건 썸이야. 이거는 썸이야. 그러네. 야, 이게 해보니까. 해보니까 저거 이게 잘 안 가지네. 이건 썸이야. 아니, 제대로 해명해야 돼. 오늘 해명하고 봐야 될 것 같아. 제대로 한번 해명. 오늘 무조건 끝내야 돼. 제대로 해명. 제대로 해명. 제가 민정이한테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했다고 네, 되게 그냥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할 텐데 쟤 왜 저랬냐? 쟤 왜 저랬냐? 쟤 왜 저랬지? 아 잠깐 사춘기 왔었나 봐요. 사춘기? 근데 본인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서로 고생 많았다고 그냥 아, 너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많이 운동을 같이 해서 네. 좀 그냥 좀 형이라 불러요 사실 형 동생 그런 느낌이라서 네 진짜로 진짜 민식이 형이라고 하거든요 민식이 남들이 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호칭을 형 동생 아,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완벽하네요 철저하네 철저하네 철저하게 아니 네 형님 말 계속하면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무조건 끝내야 돼 오늘 끊고 가야 돼요 오늘 아 근데 대현이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막 좀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능글맞다 그래야 되나? 맞아? 나 능글맞아? 어 너 좀 그래. 맞아? 나 능글맞아? 어 너 좀 그래. 맞아? 나 능글맞아? 어 너 좀 그래. 나 능글맞아? 나 능글맞아 막 이러네. 그 막 둘이 서 연애를 여기서 해 막. 누나. 너무 가냐? 아니 그러면 민정형 선수가 본인 말고 다른 여자 선수한테도 이러는 거 본 적이 있어요? 아이고 그래서? 아이고 없잖아. 아니 근데 워낙에 그냥 대현이가 이제 누구한테나 엄청 이렇게 잘하고 좀 이렇게 찍힌 사진은 없잖아. 유일하잖아. 그쵸. 그쵸. 아,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.